생활체육 중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수영이라고 합니다. 이에 반해 수영장 시설은 부족한 현실인데요.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 건립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, 중앙정부가 손을 잡았습니다. 앵커 리포트 함께 보시죠. 2년 전 문을 연 오산의 한 초등학교 스포츠센터. 체육관 다목적실과 함께 수영장이 있는 복합시설로 지어졌습니다.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등의 수업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것으로 인기가 좋습니다. 많이 해요. 다들 좋아하던데. 학교 여기 학교 저기 아파트 옆에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서 좋다고 다들 그러던데요. 너무 좋아요. 주민과 학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, 경기도, 경기도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도내 초중고교에 100억 원 규모의 수영장형 체육관 등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지원,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에겐 체육활동 참여 기회 등 생활체육 향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. 건립 사업비는 문체부와 경기도, 도교육청이 분담합니다. 부지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, 학교 복합시설 건립과 관리 운영은 해당 지자체가 맡습니다. 또 균형위와 문체부는 생활 SOC 사업 공모 및 평가 선정 시 학교 복합시설의 우선 검토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. 학생들, 어린이들만 따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화합하고 단합하면서 지역이 잘 만나는 따뜻한 그런 공동체로 변할 수 있다는.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되는 학교 복합시설은 내년 수요 조사와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1년 착공할 예정입니다.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.